담배와 스트레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고려대학교 백자현 교수팀은 스트레스가 약물 중독 재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했다. 먼저 실험용 쥐에 중독성 물질인 코카인을 주입한 후에 일반 쥐와 행동을 비교했다. 코카인을 주입한 쥐가 일반 쥐에 비해 훨씬 흥분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다음 약물을 중단시키고 14일 동안 하루 2시간씩 인위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켰다. 14일 후 한쪽에 식염수, 다른 쪽엔 코카인을 두고 쥐의 반응을 살펴봤다. 반복된 스트레스에 노출된 쥐가 훨씬 중독성 물질을 탐닉했다. 담배를 이제 피우고 끊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금단 기간 동안에 그런 사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스트레스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스트레스가 또한 담배에 대한 그 재발을 또 강화시킬 수도 있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